존경하고 사랑하는 850만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제18대 대한노인회 김오일 회장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를 세계 10위권에 부강한 나라로 만든 주인공들이십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어르신 두 분 중 한 분이 가난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르신 열 분 중 여섯 분은 평생 일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고령사회가 된 나라도 많지만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고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많은 복지관들이 문을 닫고 식사 지원도 끊겼습니다. 요양기관 등에 계신 분들은 면회까지 제한돼서 더 힘들고 외로우십니다. 또 어르신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십니다. 제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만나뵀던 어르신분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령층일수록 중증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망률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학적인 대책이나 사전 조치 없이 무턱대고 시작한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노인 요양시설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위중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고위험 분들 먼저 부스터샷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어야만 했는데 이렇게 정말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의사로서의 걱정입니다. 저는 국가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나라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르신들을 책임지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분류가 되더라도 어르신들을 제대로 잘 모시지 못하면 그건 선진국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런 제 생각을 행동으로 증명했었습니다. 지난 2014년입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통과시킨 주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의 의원총회 상임위 본회의에서 거의 저 혼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를 뚫고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일을 소신을 갖고 해낸 사람은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회를 빌려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 하려는 일들 중에 우선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하겠습니다.
손자, 손녀 보시는 어르신들께서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씩, 아이 두 명 돌보시면 40만 원씩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일하신 만큼 보상받으시는 것이고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경로당을 실버 건강센터로 바꾸겠습니다. 의사인 제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넷째로 공공병원부터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감사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화해서 가족분들이 숙식하면서 간병하는 일이 없이 안심하고 어르신분들이 제대로 잘 간병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분들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십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미래형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반드시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발표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일자리, 그리고 행복을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노인 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2모작, 인생 3모작으로 활기찬 평생 현역 100세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호일 회장님 취임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의 축사 말씀이었습니다.